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 모양을 보시면은 금방 읽을 것 같지만 저 초에서도 버티는 힘이 있어가지고요. 초에서 버티는 힘을 생각 못하면은 이기기가 힘들어집니다. 과연 간략하게 이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요. 먹겠죠? 그럼 이거 먹고 내려갈 때 이제 포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끝에 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쪽 포가 이렇게 와서 이게 지금 이쪽으로 와서 이제 요 장군님은 끝나는데 이 포가요. 가운데를 딱 막아버리면 이거 한 수. 여기 요 포가 가운데 오는 순간에요. 이길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에이, 암만 용서도 못 이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요 요소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요거 지금 병이 걸렸죠? 이거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는 이거를 먹으면요, 이렇게 들어가서 장군이죠? 내려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버리면 아까처럼 자, 이게 한수 차이가 나게 되죠. 이렇게 와도 한수 차이로 한이 빠르죠. 가운데 올 시간이 없죠. 초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안 먹고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놓으면요. 이때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안 먹을 수 없죠. 이렇게 먹으면은 이것도 다시 요 자리 가면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최소한 이렇게 막는다 막든가 말든가 이렇게 가서요. 그다음에 요거 쪽으로 이제 움직이면은 장군으로 끝나기 때문에 둘게 없죠. 예, 둘게 없어요. 그 피하면은 장군이니까 한수 쉰다. 이거 때려버리면은 뭐다 잡아버리고 끝나겠네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